안녕하세요. 한걸음 한의원 원장 이병희입니다.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에 의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양의학적인 치료법들 중에 면역 억제제와 생물학적 주사제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염제인 5-ASA와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5-ASA는 효과가 약하고 스테로이드는 효과가 강한데 부작용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문제였죠.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약을 찾게 되다가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면역 억제제입니다. 아자치오프린, 아자프린, 이미테라 등의 제품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첫 시간에 면역계가 오작동해서 염증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런데 5-ASA와 스테로이드는 이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면역 억제제는 작용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름부터 면역 억제제, 영어로는 immunosuppressant, 즉 면역계를 억제시키는 약인 겁니다. 면역력을 좀 떨어뜨리는 거죠. 면역계를 억제시키면 염증이 좀 줄어들겠죠. 면역계가 오작동해서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염증을 줄이고자 하는 게 면역 억제제인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전부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면역력을 높이자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거꾸로 면역력을 억제시키고 있단 말이죠.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종 감염증에 취약해지게 되고 가볍게는 구역감이나 구토, 관절통, 근육통, 권태감, 발열, 두통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심각하게는 이 면역계인 백혈구가 골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골수 기능 자체가 억제되거나 혹은 간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면역 억제제 투여 시에는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보다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무균실에 입원하기도 하죠, 그죠?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는 정상보다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면역 억제제를 끊어도 백혈구 수치가 안 돌아온다. 그럴 때는 한약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물론 제일 안 좋은 건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많이 있겠죠. 자, 어쨌든 앞에 나온 5-ASA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를 다 썼는데 그래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선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생물학적 주사제제입니다. 생물학적 주사제제, 다른 이름으로 TNF 억제제라는 겁니다. 생물학적 주사제제는 TNF 억제제, TNF 알파 차단제라고 불리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품명으로는 휴미라, 레미케이드, 렘시마, 엔브렐, 심포니 등이 있죠. 성분명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달리무맙, 인플릭시맙, 골리무맙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냐? 좀 복잡하지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T는 튜머, 종양이라는 뜻이고 N은 네크로시스, 괴사, 즉 세포나 조직이 죽는다는 뜻이죠. F는 Factor라는 인자라는 뜻입니다. 즉 Tumor Necrosis Factor, 즉 종양 괴사 인자라는 의미죠. 이게 뭐냐면 원래 우리 몸에, 사람 몸에 TNF라는 애가 있어요. 보통 TNF-alpha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얘는 이름처럼 종양을 괴사시키는 작용을 가지는 인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종양세포를 죽이는 인자인 거죠. 종양세포가 뭡니까? 종양에는 양성종양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물혹이라고 부르는 거고 악성종양이라고 하면 바로 암인 거죠. 제 첫 시간에 우리 몸에서 정상세포 중에 잘못된 세포가 생기면 면역계가 가서 처리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잘못된 세포 중에 하나가 바로 종양인 겁니다. 우리 몸에 종양이 생기면 TNF라는 애가 가서 얘네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없애는 과정이 사실은 작은 염증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TNF라는 애가 일을 못하게 하면 염증이 줄어들겠네? 하면서 개발된 게
TNF 억제제인 겁니다. 제품에 따라서 다르지만 매주 환자가 자가 주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처음에는 1주, 2주, 그 다음에 4주 이렇게 간격으로 맞다가 안정되면 8주 만에 맞기도 하고 평생 맞아야 된다. 그런데 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3년에서 5년 이상 경과하면 항체 형성으로 인해서 효과가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서 약발이 떨어져서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안 그러면 이거를 1세대, 2세대 뭐 이렇게 계속 개발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보통 3분의 1의 환자에서는 아예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어도 이 TNF를 억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종양을 괴사시키는 인자인 TNF를 억제시키면 종양 괴사가 안 되겠죠. 곧 종양이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말해서 감염이라든지 악성 림프종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고 가볍게는 홍조, 어지러움, 두통, 발한, 위협감, 심기항진, 흉부의 불편감, 호흡곤란, 호혈압저하 혹은 상승, 오한, 발열, 기침, 발진, 근육통, 감기 유사 증상, 권태감이라든지 관절통, 두통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복잡한 것들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잘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양의학적인 치료들 중에 이제까지의 것들이 다 효과가 없었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게 되는 장절제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양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